자, 폭풍 전야 이후 5개월 만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완전 무작을 끝냈습니다. 우리 템페스트 멤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수희!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오, 못 본 사이에 너무 멋져졌네요. 와.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개별 인사도 우리 기자님들 오셨으니까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는 은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머리로 돌아온 화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 비가 와서 우중충하잖아요. 근데 이 초록색이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자님들한테 오늘 안정적인 무대 보여드리고 안정적인 템페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이 초록색이 또 집중력도 높여주는 색깔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정말 시선이 확 몰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혁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렬한 보컬로 돌아온 템페스트 메인 보컬 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또 달라진 머리색이 눈에 띄고요. 네, 우리 리더 루군. 네,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푸른 불꽃으로 화객 변신해서 돌아온 템페스트 리더 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폭풍 속으로 푸른 불꽃 우리 루가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한빈.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맏형 한빈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듬이 머리가 인상적이에요, 우리 한빈도. 자, 이어서 형섭.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형섭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내 테레. 네, 안녕하세요. 동굴보이스 막내 테레입니다. 아우, 동굴보이스는 여전하네, 우리 테레.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우리 템페스트 멤버들인데요. 자, 일단 폭풍전야 이후 5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컴백 소감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리더 루? 네, 템페스트 리더 루입니다. 이번이 5개월 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또 템페스트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매번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저희가 성장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기쁜데요. 이번에도 많이 성장한 모습을 많은 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폭풍 속으로의 템페스트의 활동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로 하여금 많은 분들께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준비 과정 속에서 걱정도 고민도 많았을 멤버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다 없앨 정도로 정말 멋진 실력과 또 믿음으로 이 무대 위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혁구는 어떤가요? 혁구는 컴백 소감? 네, 혁입니다. 저희 앨범에 저희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그런지 앨범을 낼 때마다 행복하고 더 애착이 가는 느낌인데요. 멤버들 모두가 항상 함께였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해준 우리 멤버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준 우리 아이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루군, 이번 싱글 앨범 폭풍 속으로를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템페스트 리더 루입니다. 폭풍 시리즈 전작 폭풍 전야에 이어서 이번에는 폭풍 속으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새롭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는 주저없이 돌진하는 저희 템페스트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득 담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만의 속도와 깊이로 달려가겠다는 의지와 패기를 담아봤는데요. 또 템페스트의 아이덴티티인 폭풍을 메인 키워드로 삼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템페스트의 앨범은 템페스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매 앨범마다 큰 특징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혁군? 네, 템페스트 혁입니다. 저희 솔직한 감정들과 이야기를 이제 앨범에 담아내면서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이제 앨범에 담으면서 저희 스스로도 이제 치유, 힐링이 되고 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 그리고 노래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힘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로와 힘을 받는 사람이 저 아니에요. 예. 저를 비롯하여 또 많이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번 타이틀곡
와 이거는 당장에 넷플릭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물론 6시 이후가 돼야겠지만. 네. 아니 부릉부릉 노래 너무 좋고 저는 안무들도 굉장히 귀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타이틀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형섭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부릉부릉은요, 위트 있고 강렬한 사운드와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미니멀 힙합 장르의 댄스곡인데요. 네, 이번 곡은 목표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겠다라는 저희의 각오와 패기를 담은 곡이라서 아마 보는 재미 그리고 듣는 재미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곡입니다. 저는 이 안무를 보면서 또 놀란 게 위든보이즈가 직접 함께 해주셨다 그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야, 이 위든보이즈와 또 우리 템페스트의 시너지가 합쳐져가지고 엄청난 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포인트 안무 이름 정했나요? 네,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 레이싱 댄스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이 기어를 조작하는 듯한 이 안무가 굉장히 매력적인 안무죠. 포인트 안무입니다. 네, 정말 너무 포인트가 될 만한 안무였어요. 네. 아니 그러면 요거를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고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와 한빈 형이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멤버분들은 좀 노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Let's go. 5, 6, 7, 8. 치키 치키 브룸 브룸 치키 치키 브룸 브룸 치키 치키 브룸 브룸 Pull up to the window. 치키 치키 브룸 브룸 치키 치키 브룸 브룸 치키 치키 브룸 브룸. 야! 아니 안무도 안무지만 뒤에서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나 무슨 아카펠라인 줄 알았네. 정말 누가 시동을 건 것 같았어요. 부릉부릉하는데. 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야 이번 템페스트 앨범 소개를 간략하게나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록곡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이미 또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도 있고요. 네, 네. 수록곡 소개 좀 우리 막내 테레가 좀 해줄래요? 네, 테레입니다. 타이틀곡 이제 부릉부릉 위에 저희가 이제 콘서트에서 2023 템페스트 첫 콘 티아워에서 먼저 공개한 바이브라는 곡이 있는데요. 외로움 속에서도 눈부신 너에게 바이브하겠다는 시적인 가사 특징이고요. 그리고 팬분들께서 특히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블루투스라는 곡도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저희들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블루투스라는 곡입니다. 아 그래요. 다이브란 노래는 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역시 템페스트 청량이 이렇게 잘 어울려하면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이 수록곡 맛집 우리 템페스트의 이번 앨범을 전곡 다 함께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축하할 일 있잖아요. 아니 서울하고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대단해 대단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는 30일에 마카오로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Let's go! 야, 사실 너무나 바라던 꿈이었잖아요. 항상 네. 네, 우리 이번 앨범으로 어떤 걸 이루고 싶어요? 목표가 뭐예요?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어떤가요? 네, 은찬입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네. 어때요? 어땠어요? 일단 앞으로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네. 네. 일단 처음 하는 콘서트여서 너무 떨리고 좀 긴장도 됐고요. 멤버들이랑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거여서 너무 뜻깊고 행복했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단독 콘서트를 통해서 더 한 걸음 성장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템페스트도 물론 그랬겠지만 사실 팬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셨을 거예요. 네. 예, 서로에게 아주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온 템페스트의 이번 앨범 활동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템페스트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손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이제 기자님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여기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황미연 기자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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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템페스트는 매번 공백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되는데 이번에도 5개월 만에 컴백을 했고
컴백하실 때마다 매번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그 짧은 준비 기간 동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데뷔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번에 콘서트도 하고 템베스트가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한 가장 큰 매력과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뭐 공백기가 짧다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저는 늘 보고 싶기 때문에 5개월만도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또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죠? 어땠나요? 고민이 너무 많았을 텐데 5개월 안에 가능하던가요? 네, 템페스트 리더 루입니다. 네, 질문 주신 홍미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컴백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짧은 편이라고 저도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저희 팀의 욕심이자 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가능한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멋진 모습으로 더 많은 분들께 템페스트의 가능성과 템페스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컴백 기간을 더 길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고 가능하면 더 빨리 더 다양한 곡으로 더 다양한 컨셉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의 의지고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와, 그렇기에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더 열광하고 딴 길로 빠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덧붙여주신 질문으로 사실 데뷔한 지가 1년 반 정도 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아주 성황리에 잘 맞췄어요. 어때요? 기분이 또 남다를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열광을 해주시는지 글로벌 팬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지 우리만이 갖는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템페스트 협입니다. 지금 오신 황미연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8월에 이제 첫 콘서트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장점은 파워풀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콘서트를 하는 동안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웃고 울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솔직한 감정이 저희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애정 갖고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아 사실 뭐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콘서트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수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아니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했잖아요. 신인상에 네. 이어 라이징 스타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야 어쩜 이렇게 한계를 모르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빈씨 기분 너무 좋죠? 네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상을 이렇게 두 개나 받았는데 다음엔 어떤 상 받고 싶어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말 받고 싶은 상들이 진짜 많은 거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엄청 그냥 주시면 다 받는 거죠 뭐. 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그쵸? 받고, 네. 네. 지금 차근차근 또 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템페스트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또 주시는 상들 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왼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려 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저는 코리아 타임스 표경민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노래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게 템페스트만의 매력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노래는 혹시 어떤 노래인지 또 멤버들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컴백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좀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우리 템페스트의 노래를 들으면 막 신이 나고 메시지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을 얻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멤버들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임했는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네, 형섭입니다. 질문 주신 표경민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템페스트는 저희들만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음악에 녹여서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요.
청춘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 그런 거를 정말 과감히 음악에 녹여내서 네, 팬분들과 음악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또 저희 템페스트 그룹으로서 이제 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제 또 음악에 과감하게 담아내고 또 스스로를 표현해냄으로써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 템페스트의 이야기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로도 표현을 하고 또 팬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앨범 속 부릉부릉만 봐도 시동을 걸고 너에게 달려간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 목표로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겠고요. 네. 또 팬 여러분들을 향해 나아가겠다, 달려가겠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 이런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팬 여러분들의 노래를 듣고 열광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질문으로요. 이번 컴백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붙여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루입니다. 일단 아까 주신 질문을 또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싱글 앨범에 포함되어 있는 블루투스라는 곡으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팬분들에게, 리스너분들에게 저희들의 공감과 위로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목 그 자체로 블루투스는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공감과 위로를 너에게로 전달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형섭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엔 부릉부릉을 통해서 저희는 멈추지 않고 주저없이 돌진하겠다는 저희들의 메시지를 담았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템페스트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 공백기가 5개월이라는 것도 불가한데 그 사이에 콘서트도 있었고 정말 많은 활동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스스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우리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리스너분들께 빈틈 없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도 역시 많은 분들께 템페스트의 정말 다양한 모습을 꽉꽉 채워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빈틈없이 꽉꽉 채운 답변 감사드려요, 로구.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록곡 가운데 블루투스. 이 노래는 정말 꼭 들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뒤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 또 손들어주셨는데요. 예,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조예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사하실 때 그 초록색, 염색 이야기도 하시고 그 파란 불꽃 같은 머리도 이야기 해주셨어가지고 이런 변화의 멤버들 의견이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 그 이번 앨범 비주얼 포인트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루씨가 매 앨범 성장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콘서트도 경험하셨고 하니까 좀 전작과 비교해서 특히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화랑군도 그렇고 혁군도 그렇고 루군도 그렇고 정말 다채로운 머리색 변신으로 네. 벌써부터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어때요? 본인의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템페스트 화랑입니다. 질문해주신 조혜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뭔가 좀 과감하기도 하고 또 팬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매 앨범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앨범마다 뭔가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염색을 할 때 아 이거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지를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혁군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템페스트 형입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작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팀워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과 또 자신감이 확고해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8월에 첫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를 하면 할수록 팬분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이제 매번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그 끝난 날에 저희끼리 모여서 또 이제 피드백을 주고 회의를 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멤버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또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서
이런 저의 확고한 자신감과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 이전 정작과 비교해서 더 파워풀한 비주얼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까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변신을 시도할지 더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자, 옆에 계신 기자님이네요. 네. 전달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벤의 강대현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씨랑 화랑 씨는 매주 전곡 작사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네. 특히 두 분 이제 팬페스트 컴백 텀이 짧은데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이제 영감의 원천이 더 궁금하고요. 또 컴백 텀이 짧은 만큼 혹시 이런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이 있진 않은지 작사하면서 이점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랑분부터 답변해볼까요? 템페스 화랑입니다. 우선 영감의 원천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네 강정희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 영감의 원천을 물어보셨는데 영감의 원천은 사실 저는 가사를 쓸 때 되게 그에 관련된 주제를 통해서 뭔가 관련된 영상이나 음악을 되게 많이 들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드 페라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엔진, 뭐 달리고 F1 막 레이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페라리를 만드신 분 엔초 페라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되게 막 깊숙하게 이렇게 뭔가 조사하게 되면서 그 관련돼서 뭔가 엑셀을 밟는다 이런 가사도 되게 과감하게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가사를 쓰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관련된 단어들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나와서 그렇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관되는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네. 그것이 또 영감이 됐겠네요. 네. 오, 야, 사실 우리 배우분들이 한 역할에 집중을 하실 때 그 역할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비슷하게 영감을 얻고 또 곡을 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루브는 어떨까요? 네, 템페스트 리더 루입니다. 저 역시 가사를 쓸 때 정말 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이번 부름부름을 작사할 때는 그 컴백을 준비하는 템페스트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템페스트라는 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깊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가사를 살펴보면 시끌시끌거리는 거리 속에서도 우리는 저의 길을 간다는 뜻도 있었고 또 저희는 미친 듯이 거침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달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템페스트 정말 바쁘게 준비하고 쉴틈 없이 준비하고 잠은 못 자는 거 아니냐 애들 컨디션도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즐거웠고 저희만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다 그런 패기를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템페스트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그 자신감을 이 곡으로 하여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 곡을 소화하는 멤버들도 5개월간의 짧은 공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곡을 쓰는 우리 화랑이나 루븐 같은 경우에도 사실 5개월 동안 영감을 얻고 곡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짧지 않나 라는 네,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혼자서 이렇게 곡을 만들다 보면은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쓰고 이제 만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렸을 때는 별로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서로에게 이렇게 가사를 주고받으면서 아 이 부분 어떻냐 괜찮냐 뭔가 이런 식으로 믿을만한 실력적으로 믿을만한 의지할 수 있고 리스펙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루븐이 되게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아 좋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또 성장하는 템페스트 멤버들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른편에 있는 기자님께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바타 씨가 또 만만 참여해주신 만큼 또 포인트 안무도 되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댄스 챌린지 같이 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카와 단독 콘서트도 하고 도쿄 공연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글로벌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글로벌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 요번 안무가 제가 일단 나왔다 하면 이거 큰 화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또 드라이브하고 놀러 갈 타이밍이에요, 시즌 자체가. 아, 네. 예, 그래서 아주 노래가 잘 뽑아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같이 하고 싶은 우리 가수분 선배님이나 후배님도 괜찮고요, 계실까요? 네, 여기입니다. 질문 주신 정하은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이제 챌린지를 원하신다면 정말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저요. 물론입니다. 일단 저 번호표 1번이에요. 앞에 계신 기자님들도 저희와 함께 챌린지 찍고 싶으시다면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열려 계신다면 언제든지 또 우리 템페스트가 정말 폭풍 속으로 가듯이 갈 거예요. 우리 네. 기자님들 대기해 주시고 우리 바타님과는 혹시 예정돼 있는 게 없나요? 저희도 무슨 너무 찍고 싶. 그쵸? 예, 혹시나 기사화가 된다면 바다님이 꼭 기사를 보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뭐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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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덧붙여주신 질문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30일에 마카오에서 또 콘서트를 열 거잖아요. 네. 앞으로 좀 목표로 삼고 있는 글로벌 행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떨까요? 아무래도 또 저희 외국인 멤버인 한빈 씨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네. 행보 이루고 싶은 곳은 당연히 저희 뭐 여러 나라 우리 팬분들 있는 곳에서 다 가고 싶어요. 그게 특히 제 나라 베트남에 네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뭐 우리 아이분들 모든 곳에서 네 다 만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곧 콘서트 현장이죠. 예. 하지만 뭐 특히나 또 고향인 곳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을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 또한 믿습니다. 아, 질문 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질문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쇼케이스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형섭 씨. 네, 형섭입니다. 네, 이번 활동은요. 네, 저희 국내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네, 뭐 마카오, 도쿄 그리고 사우디까지 다양한 곳을 누비면서 정말 넓은 곳에서 다양한 네, 글로벌 팬분들을 만날 계획이고요. 네, 더욱더 이제 나날이 갈수록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네, 저희 팬분들, 아이분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어서서 우리 기자님께 한 발짝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우리 대표로 리더 루분께서 전해주시죠.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앨범 제목 폭풍 속으로처럼 폭풍 그 자체인 템페스트의 매력 속으로 많은 분들께 빠져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페스트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멋진 모습 많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부릉부릉도 저희가 많은 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템페스트의 첫 번째 싱글 앨범 폭풍 속으로 컴백 쇼케이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템페스트의 이번 활동 또한 열심히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힘 보태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가시는 길에 부릉부릉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박세기였고요. 마지막 인사로 템페스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이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템페스트 멤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뒤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빗길 조심하세요. 네, 빗길 조심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맞습니다. 빗길이 너무나 미끄럽습니다.